야, 여기 피드백도 돼. 야, 아이씨. 연습 때 백날 기본 뭐해? 시작되자고. 뭐, 늘 숙제 아니냐, 우리?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저희가 어디 왔죠? 체이스필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또 오늘 샌디에고 파드레스 팀이 경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샌디에고에 누가 있습니까? 국민의 자랑 김하성 선수가 있죠. 정말 이거 최초 아닌가요? 어떻게 보면 타격 훈련하는 모습, 그냥 그 필드를 그냥 밟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. 뭐 최초는 아니고 김하성 선수의 조력자죠. 해원제 타격 코치가 또 여기 왔기 때문에 또 제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최원재 코치의 힘을 빌려서 오늘 또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로 다양한 장면 많이 담아가지고 최대한 재밌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치칫. 그림은 이쁘네. 와.
야, 왜 이렇게 흔들려도 돼? 나무. 아이씨. 못 죽겠다, 이거. 그걸 왜 알면서 흔들자. 할 게 없으니까, 이제. 엄청 힘들어했어. 한국 선수도 있잖아요. 현석이. 네. 난 현석이 있으니까 좀 낫지. 동혁도 있고. 왜 그 힘이 없어? 네? 야구를 잘해야 힘이 있죠. 아이. 시대 길잖아. 저 응원할게. 괜찮아? 빅터 그룹인데? 빅터 와서? 시합도 잘해야죠. 연습 때 백날 기본 뭐해. 시합도 잘해. 뭐 늘 습지 아니냐 우리? 여기 언제 오셨어요? 한 3월 맞을라. 그럼 거의 그게 또 한 달 정도? 한 달 넘었지. 원래 3개월 있으려고 그랬는데 3개월까지 못 있겠어. 어때요? 맞았어요? 이렇게 있으니까 편하지? 편하면 편해. 애리조나 생활 쉽지 않다. 형 집에 한번 왔어야 되는데. 엄청 좋고. 네가 있으니까 오는 마음 편하겠다. 없는 건 낫잖아. 그렇죠. 근데 여수랑 같이 할 시간도 다 아예 여기는 나눠져 있으니까 한국보다 더. 그래도 비행기는 같이 타잖아. 네. 그러면 되지. 빨리 와야죠. 안녕하세요. 야, 코리아 레전드. 스미츠. 스피킹 코리아. Why? 레전드. 아, 씨. 잘 보고 갈게. 네. 일단. 네. 네, 잘 보겠습니다. 네. 진짜 빨리 빼고 그래.